현대차의 그 수소차죠. 그 클래리티가 그렇게 많이 안 팔렸나 봐요. 네, 일본 혼다가 이제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의 경쟁 업체 중 하나잖아요. 뭐 앞서서 2040년에는 뭐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,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혼다의 수소차 모델인 클래리티의 판매 부진이 굉장히 심화하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또 단종 수순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보니까 7,900만 원 정도라고 해요. 물론 지원금을 받긴 하겠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뭐 거의 1억에 달하니까, 옵션 넣고 하면 1억에 달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좀 소비자가 불만, 뭐 이렇게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한것 같고요. 또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글로벌적으로 아직 뭐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그쳤습니다. 지난해 200여 대 판매에 그쳤다고 하는데요. 이 판매량을 들으니까 접을 수밖에 없었겠구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1년에 한 200대 판 거니까요. 대신 이제 혼다는 수소차를 단종하지만 전기차에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제 혼다가 수소차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.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면 GM과 혼다가 여전히 수소차에서 관련 연구 협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을 뭐 철수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업을 좀 축소하는 걸로 봐야 된다, 이렇게 좀 분석을 또 내놓기도 하더라고요. 이참에 현재 수소차 시장 현황도 좀 짚어볼까요?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이 현재 뭐 현대차, 그리고 도요타, 혼다 이렇게 3강 구도 체계인데요. 현대차는 2019년에 45%, 2020년에 65%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10대 중에 7차는 현대차가 판 건데요. 현대차 이어서 이제 일본 도요타가 지난해 22%, 혼다가 3% 정도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습니다. 다만 지난해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10% 이상 감소하면서 9천여 대 수준에 그쳤는데요. 특히 도요타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 모델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. 또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이 최근에는 보조금을 굉장히 줄이고 있거든요. 이에 대한 정책도 악영향을 좀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이 좀 축소되긴 했는데 현대차가 아무래도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시장 2위였던 도요타가 최근 미라이 2세대 신차를 출시를 했거든요. 근데 그 효과를 톡톡히 좀 보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도요타가 수소차를 약 1분기에만 2천여 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49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1위였던 현대차를 누르고 역전에 성공을 한 건데요. 그러니까 1분기만 두고 보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500%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현대차를 눌러버린 겁니다. 반면에 현대는 1분기에 약 1,800여 대뭐 수소차를 팔아서 점유율이 44%까지 떨어졌고요. 1위 자리를 도요타한테 내줬습니다. 앞서 수소차 단종을 결정한 혼다는 한 100여 대밖에 팔지 못해서 점유율도 2%대까지 추락을 했고요. 해당 자료, 방금 보신 자료를 이제 만든 SNE 리서치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.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였다, 그건 분명하다.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시장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, 이렇게 뭐 접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현대차가 넥소 2세대를 출시할 2023년 이전까지는 도요타가 당분간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. 뭐 일종의 일본 두 명의 선수와 한국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싸우다가 한명 선수가 이제 일본이 100개 들고 나간 이런 상황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면 뭐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앞으로 수소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. 뭐 이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?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일단 경쟁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있겠죠. 점유율을 가져올 수도 그렇죠? 있고요. 물론 이제 혼다의 점유율이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렇죠. 가져가더라도 이게 현대가 아니라 같은 일본인 도요타한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, 부정적 이런 해석들이 엇갈리는데요. 중요한 게, 그러니까 혼다가 빠져나간 게 수소차 전체 시장이 좀 전망이 어두워져서 나간 거다,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거다,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현대차에도 좀 우려가 갈 수밖에 그렇죠. 없거든요.
다행인 점은 수소차 시장 전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서 지난해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약 9천 대로 1만 대를 채 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30년대는 105만 대까지 연간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아무래도 이게 수소차가 오염물질이 적어서 친환경 차인 데다가 뭐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. 또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혼다가 수소차 생산을 중단한 것과 달리 또 글로벌 업체들은 계속 수소차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. 네.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올 초 이제 프랑스 르노가 세계 최대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와 수소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벤츠의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도 지난해 6월 스웨덴 볼보 트럭과 수소 트럭의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또 합작사를 출범을 했는데요. 여기에 현대차 역시도 2030년까지 연간 수소차 50만 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지속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 혼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이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 특히 2030년까지 현대는 수소 전기 트럭을 전 세계에 대량 수출하는 등 모델 다양화에도 또 나서서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네.